친구야. 졸업논문은 다 됐어. 가게는 어떠니? 청구가 낮았어. 단골도 제법 생기고. 야, 어떤 사람은 데이트 신청도 한다? 재밌는 세상이야. 호남아, 밥 먹고 들어가도 되지? 내가 살게. 글쎄. 왜 그래? 기운이 없어 보인다.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럴 거야. 기분이 가라앉아? 호남이 너 모르지? 그건 내 전공이야. 근사한 걸 먹겠더니 기껏 순두부를 먹자니. 난 이게 맛있어. 먹자. 아, 학교 앞 식당에서 참 많이 먹었다. 언젠가 균함이한테도 한번 얻어먹었지. 향토장학금 왔다면서. 석호도 있었던가 그래? 균함이나 석호씨나 이젠 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럼, 그렇지 않고. 의지로만 말고 감정으로도? 그럴 거야.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뭐랄까 추억 속에 살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되려나? 추억으로만 밀어넣기엔 우리 나이가 아직 젊은 거 아니니? 누가 아니래니. 난 사람들이 좀 더 확 트인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니. 귀남인 결혼한 사람이니까 우정으로도 만나면 안 되게 생겨 있고, 석호 씨는 또 나한테 되게 어색하게 굴고, 나도 좀 편안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고. 넌 어떠니? 석호 씨가 너 좋아하잖아. 그래. 그래서 언젠가 한번 너한테 속마음이라도 좀 털어놓으려고 갔었는데. 내가 막 날카롭게 굴었던 모양이구나. 나도 몰래 막 그럴 때가 있어. 아주 우울해지거나 또 걷잡을 수 없이 명랑해져선. 가만, 이거 무슨 질환 아닌가? 조울증 같은 거. 끔찍한 소리 하고 있어, 얘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을 가지고. 아, 후나마, 난 말이야. 결혼이다, 연애다, 뭐 이런 굴레에서 정말 벗어나서 훌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덕적인 걸 막 무시하고 함부로 살자는 뜻은 아니다. 알아, 알고 말고. 후나마, 네 문제를 얘기해 볼래? 내 문제? 지금 뭔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내 말 맞지? 응. 나 같으면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겠어. 지금 견디지 않으면 나도 내가 걷잡을 수 없어질 것 같아. 그게 겁나?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 될 거야. 난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그래도 깨달은 게 있단다.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거. 고통스러워하며 혼자 울며 견디며 사귀며 생각한 거야. 무의건조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보단 그래도 고통이 낫다. 상처도 그렇잖니. 새살이 돋아나 언제까지 짓물러 있지는 않아. 내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니? 아니지. 후남이 넌 좀 묘한 아이야. 소극적인 아이가 그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니? 아니지. 네가 두려운 건, 두려운 건? 잘 생각해봐. 석호 씨가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쳐. 설사 그렇더라도 네 맘속에 사랑이 찾아들었다면 넌 사랑했을걸? 넌 한때 고3 때 교생으로 오셨던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느낌에 빠진 적이 있었어. 그래. 근데 얼마쯤 있다 넌 그 선생님이 가정을 꾸민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 집에 전화 걸었더니 애가 받아서 아빠 했었다며. 그래. 그걸로 네 감정은 다 정리됐지? 그런 셈이야. 깊이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덜 사랑했던 거지 뭐. 사랑? 그게 사랑이었을까? 그 선생님 때문에 고통스럽진 않았지? 넌 지금 흔들리고 있어. 석호 씨가 소식을 뚝 끊어버렸다. 왜 네가 먼저 전화 걸어보지 못하니? 걸고 싶으면 걸어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보다 넌 상처를 미리 겁내는 바보. 그렇게 자신이 없니?